대한민국 앞으로 건강 강의 시간으로서 이번에는 천식의 원인 및 치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식의, 서양적으로 봤을 때 천식의 원인은 외부적인 어떤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들, 그 다음에 뭐 집에 온 진먼지라든지 아니면 밖에 공기가 안 좋아서 화학적인 공기의 어떤 오염 때문에, 그 다음에 꽃가루의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예. 아니면은 이제 내가 먹었던 음식들로 인해서 잘못된 음식이 뇌 속에서 알레르기를 일으켜서 그것이 어디에 작용을 하냐면요, 폐에 그 기관지에다가 기관지가 흐르는 기도, 기관지가 되는 그 기관지 쪽에 염증이 생기고 부어오르고 그쪽이 갑자기 그것으로 인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부어올라서 그것이 다시 그 이제 경련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호흡적인 문제가 오는 게 기본적인 대부분의 천식입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천식은 그건데, 그리고 천식의 환자 중에 6세 이하가 3분의 1입니다. 거의. 그리고 12세가 2분의 1입니다. 예. 그 외에는 또 보면은 나이가 드신 분이 걸리는 거는 만성 비염이나 기관지라든지 폐질환을 만성적인 어떤 문제를 가져서 봤을 때 천식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냥 갑자기 천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걸 보면은 공통점은 뭐냐면은 제가 보기엔 그 천식의 원인은 간단하게 그 모든 다른 어떤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천식은 좋아지려면은 일단은 몸 전체의 기운을 좋아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몸 전체 육장육부의 기운이 약해져서 약해지면서 폐대장까지 약해지니까 오는 거죠. 장부가 뭐 단순하게 폐기관지를 좋아지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오행을 제가 그림을 보면요, 오행상으로는 몸이라는 게 이 간담이 있고요, 간장 담낭, 심장, 소장, 그 다음에 비위, 폐대장, 그 다음에 신장방광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몸이라는 거는 이 오장오부, 그 중간에 있는 심포삼초까지 해가지고 육장육부가 다 건강해서 서로가 역할을 해서 이렇게 분업이 돼야만이 건강한데, 천식의 문제는 이 모든 기능들이 다 다운되어 있는, 모든 전체적인 기능이 다 다운되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생기는 게 제가 보기에 천식이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어떤 알레르기성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성적인 오래된 사람들이 보면은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도 많더라고요. 공기적인 알레르기도 나타나고 피부 질환 알레르기도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거는 나이가 들면서 기운이 전체가 떨어지면은 묵은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없던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와 같이, 근데 애들이 왜 많이 생기냐면은 애들이 기운이 훨씬 이전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러니까 제 때보다, 저희가 그 나이 때는 지금 애들보다 다수가 건강한 거죠. 그 다음에 저희보다 더 이전에 사항들, 한 저보다 60대 있던 사람들은 훨씬 더 저희 때보다 건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치면은 지금 삶을 살 때 보면은 지금 70대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훨씬 지금 저희 때보다 기운이 훨씬 좋습니다.